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아니죠. 사무엘상이죠. 예, 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예, 26장 1절로 좀긴 본문이지만 함께 상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하겔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계속 읽어주시고요, 본문.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산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의 넬과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아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성컨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자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의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시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 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26장 1절로 25절 말씀이죠. 예, 좀 잘못 15절이 아니라 25절까지 말씀인데 두 가지 길, 몇 가지 길이요?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1월 달에 2024년도 1월 달에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생과 복과 화와 저주를 내 앞에 놓았으니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얘기를 1월 넷째 주에는 두 가지 길 같은 제목의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그 두 가지 길께 생명과 복을 택하고 저주와 화를 택하지 마라. 이제 이런 그래서 2024년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제목은 같아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 그 이솜우화든지 전래동화든지 보면 권성징악이라든지 인광보라든지 이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화들이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놀부처럼 못되게 살면, 흥부처럼 착하게 살면, 콩쥐처럼 착하게 살고, 팥쥐처럼 못되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이런 이제 이게 두 가지 길 뭐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화를 받는다. 이게 이제 과거에 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의식 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합왕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다 다른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거는 우리 안에서 성도가 그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길이 이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하나는 사울의 길이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에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결과.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그 잠시 찾겠습니다. 이거 한번 본문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한번 보고 이해를 좀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6장 43절을 보시면 그리고 이것도 한번 47절까지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너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데 뭐라고 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지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45절이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를 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는 쌓은 마음에 쌓은 선이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뭐를 내요?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은
찾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악한지 나쁜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새 몸에 그리고 다니는 것이 뭐 대세예요. 얘는 과거에는 조폭들만 그리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뭐 여자든 뭐 애들이든 뭐 어른이든 뭐 다 전도한 때 있었으면 다 삼천교육대 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괜히 좀 혐오감이 드는 건 맞아요. 그죠? 예. 요즘은 이제 그게 문화가 됐죠. 타투라고 해가지고 문화가 됐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일상이 된 거죠. 일상이 되었어요. 아,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했죠. 80년대, 90년대 설교할 때는 저 사람이 도화지가 없어서 몸에 그림을 그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저렇게 수그리고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게 거북목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목 디스크가 많고 젊은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러나 저런 것이 어느 날 주의 영이 임하시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전혀 바뀌어지죠.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사회 기반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죠. 군대요?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계엄령을 내릴 거다. 이번에 뭐 10월 1일 군의 날에 계엄령을 낼 거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요즘에 핸드폰 다 갖고 있는데 계엄령 내리면 집으로 다 통보하고 지금 계엄령 내려서 조심해. 이러면 누가 지금 젊은 애들 중에서는 야, 계엄령 땡크 물고 거리로 나가면 누가 따라갈 사람이 있겠냐. 막 이 지금 또 시대가 또 그렇게 되긴 됐어요. 예, 시대가 그렇지 않은데 지금 과거 3, 40년 전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들어보면요? 말을 들어보면 개딸들이 개역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좋아요. 개역의 딸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줄임말로 개딸들 그러니까 이제 개자녀들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옳다 그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 나오잖아요. 쌓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악한 말을 누가 많이 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악한 말을. 그러니까 북한 그쪽에서 하는 말들은 굉장히 좀뭐 삶은 소대가리라든지 무슨 뭐 목구멍에 밥이 뭐 들어간다든지 이거는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고위 공직자예요. 총리급에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니까 그 집단은 여전히 정말 내용물이 아주 악한 거거든요. 악한 걸 악한 것으로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뭐를 내요? 선이 나와요. 쌓은 악에서 뭐가 나와요? 요 구도를 조금 더 이렇게 보겠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법의 잣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무슨 잣대로? 법의 잣대로. 그러니까 법의 잣대는 뭐예요? 옳으냐 그르냐예요, 항상. 그러니까 법의 잣대 안에서 옳고 그름이냐를 따져나갈 때는 거기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면 거기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인간의 정이 없어요. 인간의 정이 없다는 얘기는 투자로 긍휼이 없어요. 긍휼의 법정에 가자 그러는 거는 긍휼을 베풀려고 법정에 가자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한 짓을 네가 그대로 받으라고. 여러분들, 은혜와 긍휼이 아니에요. 법으로 가자는 얘기는. 항상 성경을 보실 때에, 특히 신약 성경을 보실 때두 구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큰아들은 무슨 잣대로 나와요? 법 잣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큰아들은 법의 잣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무슨 잣대로 나와요? 네가 지금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 안 고쳤다. 야,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줬어가 아니라 오늘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 날이야. 뭐대로 하면? 율법. 법대로 하면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잣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은혜와 긍휼이 없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는 긍휼이 없어요. 현장에서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모세의 법에서는 이런 년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을 법에 걸리게 하려고, 법이라는 그물에 걸리게 하려고 사건을 벌린 거거든요.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의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양심에 쌓은 게 하나도 없어, 선이. 그러니까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이 잣대를 보고 다시 이제 본문을 좀 길지만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가 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쫓고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몇천과 함께 십 황무지로 내려가니 여론을 한 사람 잡으려고 3천 명이 쫓아왔다. 겁나요? 겁나요? 겁나는 건 겁나지. 몇 명이 쫓아와도 겁나는데. 한 명이 고무줄 끊어놓고 도망갈 때 여자 하나가 악다구리가 뺑덕 엄마 같은 게 와가지고 너인 학현이 거기서.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아세요? 그 고무줄 하던 한 7명 중에 김학현이가 고무줄을 끄는 이유를 그 중에 한 명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래, 간식 끓이려고. 한 사람 안다니까. 그럼 걔는 알고 있어. 걔는 안 쫓아와. 저놈이 여기 와서 왜 저런 짓을 하는지를 알아. 예.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재미없게 인생을 사셨어. 참, 그게 불쌍해 보여. 보세요. 그러니까 3천 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그런데 이걸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그림이 보여지는데, 3천 명이 쫓아온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거기서 잡혀 죽어요, 아니면 거기서 피할 길이 열려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나 예나 겁낼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저렇게 소리내던 애가요, 밤잠몇 번만 자고 나면 이렇게 돼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마을, 그 시골 마을에 저런 애기 소리가 안 나서 죽겠대. 듣고 싶대. 교회들도요, 제가 형제들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여름 성형학교를 그래도 뭐 그냥 어줏잡게 해라도 한 교회가 두개 교회밖에 없대니까. 나머지는 왜안 하셨어요? 왜안 하셨어요? 없어서. 아, 그래서 겨울에도 일일 어린이 겨울 성형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 중에
아이들은 있는데 할 수 없는 아이들 그날 한번 모아보아서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 아, 그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없으면 못해죠. 없대니까 한두 명이 있으면 데려올 거예요 제가.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가 이렇게 머리 떠올려보면 뭐 없어. 아이들이 없어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3,000명이 쫓는데도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그걸 들여다봐. 그러면 그거를 오늘로 살펴서 내가 다윗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도 세상 아무리 악하고 폐역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바위 그늘 안에 바위 밑 그늘에 숨겨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도 날리고 그럴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뭐하지 마라. 어이구 어떻게 알았어. 아 이거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아무것도 그러면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뭐야 이러는데 아 우리는 잘 알아. 염려하지 마라. 에?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노일까 보냐 이거잖아. 하물며. 에? 제가 지난번에 평안교회에 가서 이제 우리 김호리 선교사 저게 있고 제가 축도가 있어서 모시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평안교회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우리는 2층인데도 엘리베이터 없으면 못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5층인데 거기도 퇴직한 그 국회 그 사무처에서 한 고위직으로 있던 분이 거기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머리가 허해돼서 80이 넘은 거야. 근데 5층까지 올라오셔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작년 표는 저쪽에 붙여놨죠. 오히려 강건하니 저거를 자기가 사진 찍어 가더니 그 교회 가니까 저게 옆면에 붙어 있더라고. 근데 우리처럼 색감이 좋지 않아. 색감, 제가 색감에 민감한데 하여간 비슷하게 흉내는 내려고 했는데 아 그렇지 않더라고. 어쨌든 오히려 강건하니 우리는 그런 거야. 염려하지 마라. 새를 봐라. 예? 백합파를 봐라.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0명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10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스를 제공한 거죠. 당신이 찾는 다윗을 우리가 기브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데리고 기브아 하길라라고 하는 그 산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10 황무지로 내려가서 3절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뭐했다? 예, 네, 이런 줄 알았어요.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누워있는데 그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호위무사들이 진치고 있고 또 외곽에도 3,000명이니까 이에 다윗의 햇사람 아이멜렉의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아이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었어요. 이건 누구냐면 나발 아시죠? 어리석은 자. 나발의 아내 이름이 내자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나발이 죽을 때에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죠. 그 아비가일의 여영제 중에 하나가 누구냐? 스루야예요. 그 스루야, 그러니까 아이멜렉과 스루야가 부부예요. 아이멜렉과 스루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세 명이 사울의 최측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그림이 그려져요? 예. 아이고, 뭐. 그래서 사울에게 이르되, 아비세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햇사람 스루야 아비세에게 물어가는데 누가 너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기어 땅에 꽂혔고 아브네엘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의 호위무사의 대장이 아브네엘이고, 그리고 다윗 아까 얘기했던 그 스루야 아비가일의 여형제인 스루야의 아들 셋이 다윗과 함께 있는 거지요. 그럴 때에 거기서 물병만 가지고 그렇게 창은 땅에 꽂혀 있고 호위무사들은 둘러 있고 물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잠깐 누가복음 아까 읽었을 때에 6장에 쌓은 선에서 뭐가 나와요? 쌓은 악에서 뭐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지금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8절 보면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자고 그랬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아비새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거예요. 다들 자고 있는데 피곤해서. 지금 마침 기회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때 내가 명만 내리면 창으로 사울의 가슴을 찔리겠습니다. 심장을 내려 꽂겠습니다. 단방에 땅에 꽂겠다는 얘기를 심장을 찔러서 단방에.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지 한 방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 3천명을 데려온 이유는 사울이 3천명의 군대를 데려온 이유는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뭐 하지 말라? 누가 보면 6장 기억나시죠? 쌓은 선에서. 지금 다윗은 계속 뭐가 나가요? 선이 나가요. 선이 나간다는 말을 다른 말, 좀 고급진 말로 두 자로 얘기하면 뭐가 나가요? 긍휼. 또 다른 말 앞에 하나 더 넣으면 은혜. 은혜와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은혜와 긍휼로 가는 자가 있고 계속 당회를 과거 10명의 당회원들이 있을 때 당회를 하면 제가요 조강현 목사라고도 하고 싶지 않은데 조강현이가 밤 1시 정도에 우리 고비전에 새콤키를 열고 들어와서 우리 인장 교회 직인 네모난 거 그거를 찍어갔어요. 그게 CCTV 화면에 다 보였어요. 제가 당회원들을 소집했어요. 토요일날 바로 금요일날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소집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임석호와 그 김충섭인가요? 문용식인가? 그러니까 그 둘을 종황현한테 보내자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거기 회의 끝이 그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걸 저걸 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실 그 중에 임석호가 저희 고종사촌 아니에요. 임석호가 그쪽 편이었어. 그래서 미리 가가지고 다 지금 이거를 CCTV 돌려가지고 다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뭐라 했냐면 교회는 제가 당연히 우리는 법대로 거기서 경찰서에 고발하자는 당연도 있었고 이걸 가만두지 않 가만두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생각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생각난 사건이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나와요. 여러분 항상 어느 편에서 판단을 저는 목회를 해놓은 해오는 그 3, 40년간에 계속 항상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은혜와 긍휼로 누가 그래요? 아니 더 이상 저 사람을 주방에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건들을 고발을 당해 실에 와서 저한테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 사람을 놓고 항상 어떤 쪽으로 가느냐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쪽으로 항상 갔지
어느 말을 듣고도 그래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요. 단 한 번도 제가 기억에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성도와 목회자 간의 갈등이 부부욕자 간에 생기면 저는 항상 성도 편이었어요. 교육자 회의 때 거기에 참석한 우리 원전사님도 계시지만 항상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것도 물었어요. 삼성비전 고급비전에 있을 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도 던졌어요. 회의 시간에 누가 이겨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싸움은 누가 이겨요? 성도가 백전백승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목회자가 이겼다고 한들 그게 이겼다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 그동안 싸운 3, 40년, 50년 신앙생활 가운데 쌓은 선에서 쌓은 악에서 그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랬다면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복음서를 보시면 알아요. 주님은 말고의 귀를 자를 때에도 이렇게 하지 마.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뭐로 망해? 칼로.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냐? 권세가 없어서 이러는 줄 아냐? 하늘에 열두 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을 쓰지 않아 나는. 오늘 다윗과 사울을 오늘 이 창세기 사무엘상 26장을 통하여 대비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위하는 자였지 해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울을 해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다윗을 시시각각 때때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시요.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다윗 보고 명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8절에 그러잖아요. 두 번 찌를 것 그냥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기회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기회로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잖냐. 오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사시는 하나님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시는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는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의 결과물이에요. 소산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보잖아요.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은 단자를 그가 혹시 여호와님 사시거니와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아비새야 네가 안 죽여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 명이 다해서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뭐 할 거다? 망하리라.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26장이지만 사무엘하 1장 2장에서 전장에 가서 죽어요. 블레셋 전장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간다고요? 은혜와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3천 명을 데리고 왔어. 근데 기회가 왔어.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처사에 맡깁니다. 이러기가 어렵다.
어렵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는 잘못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를 기회를 주셨구나. 이때로다, 이때로다, 이때라, 이때라 하고 죽여! 할 수 있잖아.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에도 다윗은 항상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므이 다리를 저는 사울의 그 자손 가운데 한 놈이 살아있어 마침 다리를 저러 유모가 도망가다가 그 어린아이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다리가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저러 다윗을 뭐라고 해요? 비난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도 군대장 요압이 저를 치니까 그러니까 놔둬라 놔둬라 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한 거 아니겠느냐. 항상 다윗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망할 길이고 하나는 살 길이야. 한 사람은 살 길 속에 가는 자는 항상 은혜와 긍휼과 선에서 생명이 나가고 한 사람은 늘 악다구리가 쓰고 항상 악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길이에요. 성도들도 두 가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의 잣대로 법의 잣대로 하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은혜와 긍휼이 나가게 해주세요. 은혜와 긍휼이 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기도가 우리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은혜와 긍휼, 이것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봤어. 기왕이면 시리즈 삼성 비전에 있을 때에 2007년도에 세 번을 했더구만요. 그 해에 세 번 기왕이면 1, 기왕이면 2, 기왕이면 그때 뭐였냐 첫 번째 기왕이면 생명과 복을 신명기사를 통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고 이 두 가지 길이랑 비슷했던 거죠. 두 번째 기왕이면은 뭐였느냐? 기왕이면 살려주는 쪽으로 가자. 기왕이면 살려주는 쪽으로 가지. 기왕이면 죽이는 쪽.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는 자리라면 기왕이면 용서해주는 자로 생명을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 항상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수를 갚는 순간이 왔어.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손에 맡겨.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를 네가 하래요? 내게 맡기래요. 하나님 말씀해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거니와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만 가지고자 하고 계속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지친 거지. 인생들이 다 지쳐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한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어떻게 바로 나오죠?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 반대편 서니 상거가 멀더라. 멀리 멀리 서서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그래서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가로되 아브넬아 지금 사울을 지키는 군대장과 어떻게 보면 경호실장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아 대답하여 가로되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래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너는 왕을 보호하는 호위무사 거기에 대장 아니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내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16절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왜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사울이. 네? 18절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내가 무슨 악을 행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건 아니지요. 왜 그래요 도대체?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자 하면 하나님이 죽일 거 아닙니까?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나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20절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기를 한 벼룩과 같이 나를 벼룩의 존재밖에 안 되는 나를 3천명을 데리고 수색하러 와셨습니다. 얼마나 세상 말로 쪼의 기억에 파의 리을에 얼마나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네? 그럴 때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알기는 알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사울이 이렇게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거야 말대로 안 돼. 왜 안 돼요? 그 속에 쌓은 그 사람은 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니까.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됐다 했지만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왕의 창, 왕의 물병 한 사람을 보낼 테니 한 사람을 보내서 이걸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25절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를 붙이셨어요.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뭐하지 않았어요?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당신은 나를 치러 왔지만 나는 칠 수 있는 기간에 치지 않았어. 두 가지.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었어. 쌓은 선이 있고 쌓은 악이 있어. 쌓은 선이라고 하니까 또 공자가 말한 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쌓은 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게 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너희의 착한 일을 보고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보고 시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고 친정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 그래 너는 사는 날 동안 나에게 늘 염려해주고 고마웠다.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얘기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다. 아들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며느라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어. 왜? 알거든 인생은. 이 아이는 살아오는 동안에 항상 어려운 입장 곤란한 일 애매히 누명 쓴 일 가운데도 항상 악다구리가 나가자 선이 나가야 돼. 쌓은 선에서 그래서 두 가지 길이라고 얘기를 오늘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다윗은 자기 길로.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사울도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사무엘 하에서 사울은 점점 우리 점점 우리 설교 제목을 한 적이 있죠. 점점
호흡에서 했나요? 숲속에서 했나요? 네.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 쌓은 선에서 천이 쓸 그릇을 가르뉴다와 짐 악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인생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계속 선으로 채우는 그릇이 있고 악으로 채우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릇은 천이 쓸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고 귀 있을 그릇은 긍휼의 그릇. 그 영광의 부유함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큰 집에는 금과 은과 은그릇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무슨 그릇이 있어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천이 쓰는 그릇도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귀 쓰는 주님의 집에 그릇이 있고 가룟유다와 같이 배반하고 그렇게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쌓은 선에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 에베소서 2장에서 내가 이런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다는 거예요. 물과 말씀으로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늘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면 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마지막 로마서 7장 18절 읽고 마칠게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나는 늘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선하게 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바울서가 깨달았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원함은 내게 있지만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는 선이 쌓아지지 않아요. 육신의 개념으로 아이고 착하게 사네 우리 믿는 사람보다 나 저 사람은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예배자로 나왔다는 것, 말씀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귀 있을 그릇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원치 않은 것 악이에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가 그렇게 한다?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하고요?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내 육은 땅의 것을 알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에게는 두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선을 이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세상 것이 채워지면 그래서 두 세계가 우리 안에 싸우는 거예요. 니브가의 복종에 두 세계가, 두 나라가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것처럼 끝까지 싸우죠. 지금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과 아랍과 유대인들이 싸우는 거는 육적,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내면적인 것은 우리 안에도 유대인과 내 안에 세상에 있는
두 세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헐. 그래서 항상 주님의 법이 승리하면 항상 그 안에 심령의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선이 쓸 그릇을 예비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표제와 같이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아가는 다윗과 같이 복을 선을 쌓아 복된 인생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